토요일은 차가 안 밀려서 참 좋아요. 조금 늦게 한 15분 더 자고 나와도 돼. 요즘 오늘 출근하는 날입니다. 오늘 좀 짐이 많아요. 등장마디 뽑기. 트렁크의 이지도 다 내려야 되고, 일단 가게 올라가서 문 열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출근을 했네 벌써. 가만 불이 왜 안 들어와있지? 어, 2시 일찍 왔네. 야, 간판 불이 안 들어와있네? 타이머가 고장났나? 어, 간판 타이머가. 자, 카트 두 대 있어야 된다. 어, 잠깐만. 이건 뭐고? 야, 너 암만 그래도 아직 그냥 몇 년을 타야 돼. 7,500원 다음 달부터 물량 부족하다 거라 해갖고 60개 받았는데 오늘 12시로 예정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이버도 받고 싶다고. 어, 이게 전화 좀 해드리라. 네, 우리 그쪽 직원이 전화할 겁니다. 네, 네. 멀리서 왔어요? 수원에서. 수원에서? 예. 수원에서 오는데 얼마 안 걸리죠? 여기 하얀 거 있죠? 저기 또, 아, 네. 네, 저 밑에 저거. A620 프로 RS라는 게 네이버도인데. 하이닉스로 갈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. 배그하고 코스 로스트아크한테 그까지 필요 없죠? 아, 많이 하고 싶은 아주 고사양 게임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? 네. 10시 10분 상담? 10시 10분이 누군가요? 10시 10분 안 되시면 다음 역시 상담 대기하시는 분 있나요? 데스크탑이 지금 3060으로 쓰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나요?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럼 3060으로 해도 되고,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 4060, 요즘 난 그걸로 해도 되고. 그래서 3060으로 가겠다? 네. 지금과 똑같은 거 아니면 그거보다 높은 걸로 3060 Ti로 갈 건데, 지금 라이노나 블렌더가 위주라면은 내 생각에는 3060 Ti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4060 Ti로 가는데, 4060 Ti 중에서도 8기가하고 16기가가 있는데, 네. 3D 작업을 제대로, 몇 시고? 아, 아, 10분 일찍 왔네. 아, 그래. 이 까먹었잖아요. 16기가짜리가 있는데 네. 16기가짜리가 내가 블렌드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. 4060Ti 16기가는 잘 봐야 돼요. 똑같은 4060Ti 16기가인데 네. 어떤 건 6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75만원짜리가 있어요. 아. 수원? 네. 아까 전에도 바로 전선님도 수원에서 왔는데 여기는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? 저는 30분이요. 차 갖고 왔구나 여기는? 네. 사양이었는데 그때 209만이었어요. 그때는. 3년이면 똑같은 사양인데 209만이었다고? 그때... 똑같은 사양은 아니었지. 그때 14600K하고 비슷한 게 없었어요. 3년 4년 전에는. 와, 그때도 3060도 막 이랬는데 그때 채굴 때문에 한창 비싸다고. 그때 그래픽카드 비쌀 때. 안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낮추고 낮춰서 그때. 그때 3060이 90만원, 95만원 하던 시절. 아, 맞아요. 네. 근데 뭐 그럴 수 있나? 어쩔 수 있나? 그때 다 필요하니까 샀지 뭐 그런 식으로. 제가 주로 키샷이랑 엔스케이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. 지금은 본체가 맛이 와가지고 게이밍 노트로 돌리고 있어요. 근데도 잘 돌아가더라고요. 지금 안에 상담이 누구누구 대기하신 분이 10시 10분하고 또 상담 대기하고 있는 분 총 몇 시에요? 10시 50분. 10시 반 있나요? 아, 다 나갔다고? 하나 안 보셔도 돼.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? 예. 요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한 통 좀 해드리라 좀 이따가. 아, 네. 말리로 바꾼다고. 아침에 출근해서 물도 못 마셨으니까 조금 물 한 잔 마시고. 네 지금 네 기분을 표현하는 거야 사장한테? 아, 아닙니다. 왜? 사장 이름 많이 시켜서 기분이 나빠? 아니 그게 아닙니다. 유명한 아티스트. 아 그래? 어쨌든 이게 또 영훈이지. 네. 하여튼 인스타에 목숨을 거는 영훈. 야, 월요일 아침 거는 어떻게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좀 해보든가 해야 되겠다. 네,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. 네. 아, 근데 우리한테 구매하신 컴퓨터인가요? 아, 저희가 한 명 컴퓨터만. 뭐, 일시부 두 대가? 네. 둘이 형제인가요? 아니, 그 관계를 알아야 돼서 보호자신가? 엄마? 이모? 이모. 둘이도 사촌이고.
아,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매인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데다가 증금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, 어제 용산에서 산 걸 우리가 AS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네네. 자, 요건 몇 시까지 지금 작업 잡혀있지? 여기는 1시로 잡아보겠습니다. 1시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. 사람은 한 대인데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해. 아, 그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이제 부모님 본가에. 아, 부모님 선물해. 아까 부모님 거라 했는데 왜 부모님께도 롤, 피파, 로스트 아크가 있고. 본가에 동생이 아직 있어가지고. 아. 싼게 엄마 거. 아, 싼게 엄마 거고. 네. 엄마하고 남동생 거. 이게 내 거. 몇 개만 방향만 잡고 갈게요. 네.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.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, 요거가 로스트 아크까지 들어가는데 얘가 예산이 어떻게 되죠? 집에 가져갈 게? 100 정도로 잡고는 있어요. 100 정도로? 네. 알겠지만 100으로 로우라고 피파는 잘 돌아갈 건데 로스트 아크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그럼 예산을 제가 얼마로 볼까요? 150 정도로 생각하시면 150. 150이면 잘 돌아갈 거예요. 이 집에 그 사드리는 건가? 네. 아, 아이고 소년에. 이게 지역이 어디서 왔죠? 저기 역삼역 쪽에서요. 역삼? 네, 저는 수원 쪽에서 왔고요. 신갈 쪽에서. 아, 수원에 자취하고? 네. 차 갖고 왔나요? 찾으러 갈 때 아빠가 와주시기로 했어요. 아, 그래. 본인 건 인텔로 생각했고. 네. 우리한테 구매하신 컴퓨터인가요? 아니요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가 판매인 컴퓨터만 AS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수능 시험 치고 온 거야? 네. 오늘 온 거 보니까 논술 치고 왔나 보네? 네. 맞지? 논술 안 치는 애들은 저번 주, 저저번 주 왔다 갔고, 논술 치는 애들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오겠지. 논술 발표도 안 났는데 컴퓨터 사러 오면 되나? 자신 있어서? 잘 짜왔네.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도 얘가 주울 때 자기가 주문해서 저랑 같이 조립했던 거고. 아, 컴퓨터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? 조립해준다는 친구가 3년 전에 조립해봤다는데? 저희 아빠가 아빠가 조립해주신다고? 원주에서 오셨다고 했고, 그죠? 디아포를 할 건데 32기가 넣고 그래픽카드 혹시 뭐 생각하셨어요? 컨셉만 잡히면 상담은 쉽습니다. 4070Ti요. 4070Ti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잘 잡아도 240부터 봐야 되거든요. CPU 쪽을 완전히 희생을 하고 CPU 쪽을 i5급으로 7500이나 i5급으로 내리면 이거보다 좀 낮게 되는데 그래픽카드를 4070Ti로 가면서 CPU를 또 너무 조금 너무 전락해서 가는 거는 약간 또 4060Ti? 7060Ti도 괜찮아. 네, 금액은 괜찮아. 금액은 상관없어. 오빠가 쓸 거를 허락 맡은 거예요 방금? 4070Ti로? 그러면 대신에 그럼 그렇게 갑시다. 디자인을 조금 줄이고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 쪽으로. 야, 여기 760 아이스 여기는 재고 있나? 760 에이스. 아, AX. AX 아 있네. 아, 여기는 왜 있노? 세 개나. 요걸로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메인보드 자체가 가격 차이가 많이 크진 않아요. 그리고 파워나 이런 것들도 화이트 컨셉으로 갈 수는 있어요. 블랙보다 화이트들이 보통 한 2,000원에서 한 5,000원 정도 비싸집니다. 근데 그래픽 카드는 화이트로 가려면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적게 나면 5만원에서 많이 나면 9만원 정도까지 나요. 다른 거는 고장날 일 별로 없는데 CPU 달다가 많이 고장나니까 CPU하고 쿨러만 좀 장착해달라 해갖고 나머지 것들은 뭐 딱히 고장날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. 암만 컴퓨터를 아버지가 잘 아셔도 3년 전에 조립 경험이 있으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. 컴퓨터입니다. 네, 2월달에 샀는데 그래픽카드가 고장 갔다고요? 증상이? 아니, 모니터 문제는 아니고. 괜찮으니까 뭐 아무 때나 해보소 갖고 와보지. 네네. 상현아, 너 상담 마무리냐? 좀 해야 될 것 같은데? 거기서 뽀뽀 전화고. 아니, 그냥 이대로 보내면 되는 거지, 그럼. 아니, 그러니까 2000보다 더 밑으로 해달라는데 다시 올라갔어. 또 5분 이따 전화할게. 지금 사인 어떻게 할래? 잠깐만요. 5800X구나. 사인이 꽤 좋네. 얘 메모리 64기가구나. 아니요, 이거는 최대가 64기가로 되어 있는 거고, 아마 32기가로 되어 있어요. 앱을 4개를 돌리고, 유튜브를 보면서 디아포를 네. 한다. 네. 근데 지금 돌아간다, 이 말인 거예요? 네, 한 3억 정도. 5800X인데, 그러면 지금 쓰는 것보다 좋아야 될 거잖아요. 그러면 5800X 3D를 써야 되거든요. 아, 7800X 3D?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뭘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거보다 올바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거 AMD용이라고 나와있죠? 굳이 AMD에서 쓰라는 건 아닌데 AMD는 클럭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5200까지가 나와요. 그래서 5600을 꽂아서 5200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렇다고 AMD가 인텔보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나가는데 간혹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도대체 원인을 몰라갖고 한참 헤맸는데 5600 클럭 램을
5200원 다운시켜가지고 AMD에 박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도 그 뒤로 이제 최근에 5200 AMD 전용램을 따로 또 땡겨서 하거든요. 여기는 지금 앱도 막 앱게임도 막 서너 개 틀고 동시에 멀티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게 5200 오리지널로 나온 거하고 5600을 5200으로 다운시켰을 때하고 그러니까 AMD에서 안정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아직은 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이건 테스트 해보려면 이게 개별 수율도 있기 때문에 한 10개씩 20개씩 뽑아갖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또 한두 개 해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 메일 보냈나? 천천히 하시고 지금 들어오니까 캐논이라 야, 너 건빵 갖고 온 거 먹어라 이거 어저께 손님이 건빵을 한 박스를 주고 가셨다 건빵도 있고 빵도 있고 도넛도 있고 이거 김용훈 니, 용훈 니가 좋아하는 걸 안 했나? 오, 예, 맞습니다. 아, 그 맛이, 여기 맛이 그 떨어졌나? 아, 그래? 도넛 이것도 맛있더라. 요거 맛있다. 건빵도 어제 먹었거든. 손님이 다 와갖고. 도넛 한 개 먹어야 되겠다. 너 스위트홈 봤지? 스위트홈 안 봤나? 넷플릭스? 아, 안 봤어? 왜 안 봤어? 만화도 안 봤냐, 혹시? 준식아, 쟤들 스위트홈도 안 봤대, 야. 오징어 게임은 봤지? 오징어 게임. 오징어 게임 들어가 봤어. 아니 그 유튜브 간단 리뷰 좀. 오징어 게임 아직 안 봤다고? 인터넷이 오래 걸린다고? 집에서 하면 안 되고요. 네. 토렌토 쓰세요? 인터넷을 영화 다운내리는 거. 네네 일단 사진 먼저 네, 보내주세요. 인터넷 여기서 잘 되잖아. 키는데 이게 핑 테스트예요. 그래서 2하고 3이 퍼펙트예요. 이게 100만 원이 2,300만 원. 조립이 저희한테 맡기시면 갖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저 빌라 주인이 인터넷 하나 꽂아갖고 방마다 쪼개서 쓰는 경우 네. 따로 가입하신 거예요? 네. KT에서 따로 설치해 줬어요? 44,000원 SK에서 따로 내 방에만 네. 여기 원주다. 원주 맞죠? 원주 네. 아빠 거 지는 비싼 거 하고 아빠는 싼 거 해주고 그 집 맞지? 앞에 찾아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원주에서 오시면 먼저 와서 여기 먼저 찾아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15분 있다가 4시 15분 있다가 와서 달라고 그래요. 유튜브 잘 되죠? 네. 나 오실게요? 아, 영훈이는 지금 조립하고 있지? 네. 그래. 돌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겠네. 네. 메인보드 뚜껑, 메인보드 박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? 네. 메인보드 박스에, 메인보드에 가로로 박스가 하나, 아까 듣게 하나 더 있어요. 네네. 그거예요. 네. 두 개 다 꽂아야 됩니다. 네네. 네. 그래픽카드는 가져가고, 나중에 올 때 그렇게 주면 돼요. 오늘 계약금으로 10만 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 집부터, 이 집 두 대, 이 집. 공간 없어서 지금. 작업은 다 돼 있지? 정리 들어갈 거지? 오늘 받아가실 건데? 그러면 여기는 정리할 거라 너가 오늘 많이 나가서 물건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야, 재성이 내 좀 도와라 600KF 700KF 너 뭘 팔한 거야 그러면? 아 AMD가 다 나갔어? 예. AMD 783D도 몇 개 있나? 하나도 없어? 하나 가져갈게 7500, 7600은? 7600도 한 두 개 가져갈게 그러면 그래픽카드 같은 거 오늘 더 빠져가지고 부족한 거 내가 아침에 당장 필요한 게 있을 거 같으니까 내가 여기 많은 거 불러볼게 비가바이트만 불러 제시에 먼저 불러볼게 4070Ti 윈드포스 4개 있다 여기 4070 윈드포스 4070 에어로 그다음에 Ti 에어로 그게 있고 4080 게이밍 X 그다음에 4080 슈퍼림 안 팔았지? 아직 안 팔고 그대로지? 그다음에 4070Ti 벤투스 4개 있다 5개 있다 아야 누가 키 큰 사람 아 키가 옆 키 큰 사람 없겠네 4060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여기 한 6개 있네 B650M의 와이파이 여기 2개 있는데 원래는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610 에즈락 610 엄청 많다 거기도 많지? 에즈락 610 프로 RS 야 이거 봤어 미안한데 재훈이 보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두 개만 갖다 달라고 재훈이 형 퇴근하셨어 퇴근 안 했다 아직 재훈이 여기 좀 많은 게 아수스 650 플러스 와이파이가 좀 많다 재훈아 네 60%는 없을 거니까 데이터가 이제 있나
당장 합정에서 가져갈 거 없지? 자체가 영수증이에요. 발행하면 이중 발행이 되는 거겠죠?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영수증이 되는 거죠. 그 카드 자체가 현금 영수증이에요. 네. 들어가죠. 전시기 들여다리면 검문 걸릴 것 같지 않냐? 딱 지금 어디 산에서 내려온 재원이야? 네. 내가 빼먹은 거 없지? 이거 형 발행인 거 같아. 그거 조립 창도가 있어요, 형. 금방 하죠. 아, 형들이 있지. 경기가 잘 되었습니다. 아주 들어가. 니는 아줄로 가나, 오늘은? 네. 어, 월요일에 보자, 화요일에 보자. 니는 일로? 네. 5시인데, 야, 5시 반인데 깜깜하구나, 이제. 좋다, 여기. 분위기 참 좋다, 여기. 퇴근하는 길입니다. 길이 조금 막힌다고 그러네요. 퇴근하는 길에 월드타워가 보이는 건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주말들 잘 쉬시고 들은 데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잠실역 사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짝 막히는데 다른 때보다는 별로 막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크리스마스라고 구름을 뚫고 올라갔네. 잠실역 사거리 잠시 보고 가실게요.